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기자님들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배우 정유인입니다. 우선 극심한 미세먼지를 뚫고서 이 자리를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지난해부터 볼보자동차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계신데요. 볼보자동차가 다른 수입차와는 또 다른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우선 볼보자동차를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사실 전 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디자인도 창문을 열어보고 차의 내부를 살짝 봤었을 때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다는 점에 되게 놀랐고요. 또 제가 실제로 지금 6개월 정도 넘게 차를 촬영장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. 촬영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짐이 많고 또 상당히 오며 가며 피로감이 좀 많이 쌓일 수가 있는데 상당히 편하고 또 안락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. 그리고 짐이 많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상당히 우리 스태프들도 좀 편해하고 저도 되게 편하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첨단 기술이 집약된 어떻게 보면 기계, 하나의 기계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사람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위한 먼저 자동차가 사람을 위한 배려가 느껴질 정도로 되게 저는 편리하게 지금 촬영을 잘 하고 있어요. 네, 사실 이번에 화보와 영상 촬영을 참여하시면서 신형 크로스컨트리를 누구보다 먼저 경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간단한 소감 부탁드릴게요. 촬영할 때 보면서 느꼈던 게 사실 디자인에도 마음에 들었어요. 디자인 이야기를 뺄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너무 차가 정말 멋있게 잘 나온 것 같고 또 크로스컨트리의 가장 큰 매력은 우선 운전할 때 세단을 모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끼면서 또 차고가 높다 보니까 레저를 하실 때 상당히 편리할 것 같고 밑에 걸리는 것도 되게 안전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이는 시야가 높다 보니까 운전할 때 좀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다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차가 길고 수납 공간이 되게 많고요. 네, 빨리 이 차를 좀 운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